이번엔 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박종훈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미국을 비롯해서요.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런 사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키워드부터 보시죠.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네, 키워드가 바로 세기의 대결입니다. 네. 과연 누구의 대결일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실리콘밸리의 거물들이 왜 저러고 있죠? 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이 격투기 한판을 암시한 건데요. 격투기? 네,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이 두 사람의 얼굴을 합성한 갖가지 게시물들이 올라오면서 기대감이 크게 고조가 됐습니다. 네. 만약에 두 사람의 대결이 성사된다면 무려 1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흥행이 예상된다고 하죠. 아, 그런데 설마 진짜로 싸웠어요? And Mark last night, both guys are absolutely dead serious about this. 무척 진지했다고요? 네. 사건의 발단은요, 한 네티즌이 일론 머스크에게 이 저커버그가 이 새로 출시하는 SNS 플랫폼 스레드를 라이벌로 생각하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네네. 이에 머스크가 비아냥되는 반응을 보였고요. 아하. 다른 사람이 이 저커버그의 이 무술 실력을 언급하니까 자신은 저커버그와 겨룰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머스크가 먼저 제안한 셈이 됐네요. 네, 며칠 전에 저커버그 이 주짓수 훈련 영상이 이 공개가 됐거든요. 네네. 근데 보시면 이 실력이 좀 상당하죠. 마크 저커버그예요? 네. 이 영상은 이 저커버그와 함께 대련한 맥스 프리드먼이 올린 건데요. 자, 이틀 후에는 머스크와 대련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훈련 장면이 공개되면서 네. 시합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A long time friend of Elon and a new friend of Zuck. And I'm excited to see them take on the journey of being martial artists in their own way. 자, 과연 세계 대결 이루어질까요? 아니, 시대를 선도하는 두 기업가들이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런데 만약에 머스크 대 저커버그 이 둘이 정말로 맞붙는다면은 이건 뭐 그렇죠. 세계의 대결이 될 만하죠. 그러니까요. 관심이 워낙 뜨거워지니까 심지어 이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는 벌써부터 베팅이 시작됐을 정도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UFC에서 찐 대결을 벌인다. 그러면 누가 더 유리할까 궁금하실 텐데 신체 네. 조건을 비교해봤습니다. 아, 궁금하네요. 한번 네. 살펴볼까요? 쫙 나오죠. 일단, 네. 보니까 머스크가 저는 체격이 더 우월한 것 같긴 해요. 키도 네, 크고 몸무게도 나면 나고. 키나 체중에서는요. 일론 머스크가 앞서 있는데 저커버그는 이 젊은 나이 그리고 또 대회에서 입상할 정도로 주짓수 실력이 워낙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교수님은 누가 이길 걸로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피지컬이 좋은 일론 머스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50대 아. 화이팅입니다. 50대 화이팅. 50대 화이팅. 네. 자, 현재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는요. 마크 네. 저커버그의 승리 쪽에 좀 더 아. 많은 배팅이 있다고 합니다. 아, 저커버그. 근데 좀 굉장히 의외인 게 아, 주짓수를 잘한다는 것도 놀랐고 근데 사실 저커버그는 평소에 말수가 별로 없잖아요. 적다고 알려져 있는데 상당히 의외입니다. 저도 이 두 사람 평소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 누가 예. 이길지 굉장히 궁금한데 근데 일각에서는 이런 여론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커버그가 일종의 노이즈 네.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이런 노이즈 여론이 마케팅이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발단이 된 게 저커버그가 이제 올해나 내년 봄에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새로운 이제 소셜 플랫폼이 이 스레드를 중심으로 하는데 네. 이게 짧은 텍스트 중심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머스크의 트위터 같은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트위터의 대항마로 스레드를 키우기 위해서 네. 일부러 이제 이 강하게 대응을 하면서 대결 구도를 만들어간다. 아.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뭐 홍보 때문이라면 저는 대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네, 일단 일론 머스크의 부모님들은 말리고 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신경전 때문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은 정말 뜨거울 것 같습니다. 네, 부모라면 말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라보는 저희는 흥미진진한 일이고요. 다음 픽은 김재천 교수님께서 준비하셨죠? 네, 최근 대학교 졸업 시즌을 맞은 중국에서 아주 특이한 광경이 목격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일일까요? 키워드 살펴봅니다. 좀비 졸업식, 뭐 졸업식에 뭐 분장을 하는 이벤트가 있는 건가요? 네, 대체 어떤 졸업식인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중국 유명 대학교들의 졸업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기절한 걸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 좀비처럼 사진을 찍은 건데 올해 중국 대학의 졸업사진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아, 왜 이런 트렌드가 있죠? 졸업을 해도 취직할 곳이 없는 심각한 청년 취업난 때문에 나온 웃지 못할 일이죠. 졸업 논문도 버리고 이렇게 품자하는 거죠.
게다가 최근에는 전업자녀라는 말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전업자녀, 생소한 단어인데요. 자녀가 취업 대신 청소나 요리, 장보기 등 집안일을 하며 부모를 부양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에게서 급여를 받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고용 형식을 갖춘다. 참 중국 청년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느껴집니다. 다큰 아들이. 네, 좀비 졸업식, 전업 자녀, 이게 전부 다 취업난 때문이군요. 맞습니다. 최근에 중국 청년 실업률이 20.8% 역대 네.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대학 졸업생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통계에 따르면은요, 1,158만 명. 이것 또한 역대 최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많네요.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무려 240만 명이라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저런 좀비 사진을 찍으면서 야, 내가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자주 섞이는 어떤 그런 동영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진짜 이 학생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절실해 보이는데 그런데 지난달에 중국 교육부 등 4개 부처에서 대학 졸업생이 농촌으로 내려가서 창업할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네. 발표를 했다고 하던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 대책 보면서 예전에 마오쩌둥 시대에 1950년대 말부터 60년대에 마오쩌둥이 이제 청년들한테 농촌으로 가라는 이제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게 네. 이제 상산하향이라고 해서 이제 농촌에 가서 배우라는 이제 정치적인 목적도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실업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라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죠. 몇십 년 뒤에. 네. 근데 이게 이제 청년의 실업 문제, 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는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라는 증명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도 사실 지금 어떻게 농촌으로 가냐? 21세기 청년들에게, 한국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중국 청년에도 어떻게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촌으로 가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 청년들이 아 이게 정부도 대책이 없구나.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해결하다. 그래서 이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엄마 아빠의 직장에서 엄마 아빠의 직장인 집에서 네. 엄마 아빠의 월급을 받자. 그래서 이제 전업자 자녀라는 새로운 현상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네. 참 웃지 못할 일입니다.